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우정을 확인하는 게또 중요하지 이런 얘기 나왔었지. 근데 이제 우정이 핵심이라기보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스포츠로 넘어갔어. 청소년 스포츠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얘는 어때? 그치. 친구 사귀기 어려워에 대한 얘기야.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우정이 중요하지. 근데 스포츠 할 때는 거기서 우정을 쌓기가 조금 힘들어.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우정 만드는 거의 어려움을 여기다 먼저 쓰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점에 대한 얘기. 그럼 비판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그치. 협동, 협력, 이 개념이 들어가야겠지. 그 다음에 협동해서 하다 보면은 이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 거야? 공정한 게임,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알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왜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규칙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였어. 자, 그러면은 포커스 뷰로 갔을 때 일단 네모칸에 들어가야 되는 큰 키워드는 당연히 청소년 스포츠에 대한 얘기죠. 자, 청소년 스포츠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 왼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청소년 스포츠에서는 뭐보다는 뭐야 라 그랬잖아. 일단 강조하는 거. 큰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이쪽에 뭐가 들어가야겠어? 협력이나 협동 얘기가 이쪽에 들어갔어야겠지. 그럼 이제 이쪽에는 그 협력이랑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하지 말고 협력해라. 스포츠에서 뭐예요? 경쟁하는 거지. 그래서 경쟁이라기보다는 협력이야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지 맞는 거고요. 일단은 경쟁까지는, 아이고,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과 이것에 대한 얘기는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그렇고, 아까도 보니까 이쪽에다가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협력과 페어플레이는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쪽에 페어플레이를 적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기셔서.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했던 거야. 일단 처음에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었지. 어디에 갔어? 그치, 뷔페에 갔어요. 자, 뷔페에 갔을 때 뭐가 있었냐?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었고요. 먹어야 하는 거? 이렇게 나눴지. 그래서 이 먹고 싶은 게 초콜릿 케이크를 얘기하는 거였고, 먹어야 하는 게 샐러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치? 자, 근데 뷔페 갔을 때 일단은 이 사람은 뭘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었어? 먹어야 되는 거 먹었어? 먹어야 되는 거 먹었었지. 그래서 먹고 싶은 걸못 먹어서 결국에 후회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윗부분에서 해줬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뷔페에 가서 먹고 싶은 것부터 먹어 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이걸 이제 인생에 확장시켜주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일반화시켜줘서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먹고 싶은 것과 먹어야 하는 것 그대로 내려와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이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 하고 싶은 일을 더 먼저 해라 라는 얘기로 일반화를 시켜줬던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예 들어주면서 영화 보러 갈 거야, 일할 거야, 뭐 일할 거야, 쉴 거야 이런 얘기 나왔었지. 자, 그래서 포커스 뷰에 보는 거. 당연히 샐러드가 의미하는 거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해야 할 일에 대한 얘기였고요. 초코케이크 의미하는 건 뭐야?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였죠. 결국에 이 초코케이크와 샐러드가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고 싶은 일이라고 쓴 다음에 영화, 휴식 이런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큰 틀을 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도 지금 예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이두 가지를 구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장 5번이요.
자, 얘도 수업은 하지 않았는데 내용이 되게 간단했어. 위쪽에 항목 1에는 어떤 개념이 등장했어요? 두 가지 정도의 개념만 쓰시면 돼요. 뭐 하는 게 나왔지? 의사결정하는 게 나왔는데, 그치, 누가? 대규모 팀이 의사결정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위쪽에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항목 두 번째는 당연히 똑같은 맥락으로 소규모 팀에서 의사결정하는 거, 요 얘기로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했을 때 아예 처음부터 얘기해 줬잖아. 대규모 팀은 악명 높아,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어조로 얘기했고요. 소규모 팀에 대해서 플러스 긍정적인 얘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제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의사결정할 때는요, 소규모가 더 효율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옮겨 썼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네모칸에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야? 키워드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의사결정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팀이 더 효율적이야?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었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왼쪽에 덜 효율적인 거는 대규모 팀, 더 효율적인 거는 소규모 팀, 이런 식으로 나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제문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팀에 있다, 이게 주제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잘 써왔으면 주제 찾는 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이요.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거죠. 자, 일단 도입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지?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요, 의식은 뭐 할 수 없다?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니야?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지, 라는 얘기가 도입 부분에 나왔었죠. 도입은 이게 끝이에요. 얘기밖에 안 했어.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근거를 들어주면서 누가 등장해요? 신경생리학자와 철학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등장을 하죠. 신경생리학자가 대답을 한 사람이고요, 철학자가 질문을 한 사람이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신경생리학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 의식은 과학이다, 과학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한 사람이었어? 그치, 아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겠지. 나는 지금 과학자니까 나 정도가 되면 흥미를 가질 수가 있겠지. 근데 네가 연구하고 싶으면은 일단 과학자부터 되고 와,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옛날이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요, 이 철학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 의식도 과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 이제 주제문은 의식이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분야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이 났었죠. 자, 그래서 이제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 네모칸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에 대한 얘기? 의식에 대한 얘기요. 자, 근데 의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라 그랬었죠. 의식은 뭐랑 뭐로 나눌 수가 있어? 주관적인 경험이기도 해요. 1부터 10까지 얼마만큼 아파? 모르니까,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파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은 주관적인 경험이긴 해. 근데 내가 진짜 찢어져가지고 여기 상처가 나 있어, 그렇단 얘기는 객관적으로 실체가 있다란 얘기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관성과 객관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과학의 핵심적인 거라 그랬잖아. 그럼 객관성이 있으니까 아, 과학으로 연구할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죠. 어디로 가냐, 12번인가? 자, 12번은 봅시다. 이 도입 부분이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거지. 자, 도입 부분에선 어떤 얘기 했었냐면 뭐에 대한 얘기요? 집에 있는 거, feeling at home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근데 이게 어떻대? 집에 있는 거,
는 생물학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그냥 집에 있는 기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feel at home 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직역해 줬지.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집에 있는 거, 집에서 느끼는 거란 얘긴데 그 자체가 편안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comfortable이랑 동의어로 지금 feeling at home이 쓰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집이라는 곳이 우리한테 편안함을 주는 곳이다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 결론, 가면은 조금 더 확실해지긴 하지만 사실은 이 첫 번째 문장에서도 우리한테 다 얘기할 건 다 얘기해줬다. 집에 있는 거 편안한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생물학적인 현상이에요 라 그랬었지. 이 생물학적이야? 라고 나올 때마다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었어. 생물학적이다 라는 거는 무슨 의미다 그랬었지? 생물학적이야. 그럼 살아있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내 몸에 있는 거야? 즉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에 대한 얘기예요. 생물학적이야 라는 말은 얘랑 반대되는 말이 뭐야? 라고 얘기한다면 cultural의 뜻이에요. 문화적인 거. 문화는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아니죠. 태어나고 나서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biological과 cultural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면 두 개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지? biological은 innate, 선천적인 거요. 그 다음에 cultural이라는 거, 문화적인 거, 이거는 이제 그 후천적인 거. 우리 보통 후천적이다 라고 할 때 후천적인 거는 학습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 배우는 거, learned, 아니면 experienced, 경험되는 거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cquired,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 얻어지는 거, 획득되는 거,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집에 있을 때 편안하잖아. 그거는 선천적인 거야. 타고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제 뭐가 등장을 했어요? 감정과 기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감정과 기분이 뭐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 신체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란 얘기가 나왔었죠. 자, 따라서 결론이요. 우리가 집을 편안함이랑 연결시킨다 라는 것은 결국에 뭐다 라고 얘기를 했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분이 행동으로 옮겨질 거야 라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집은 편안해 라는 거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 어떤 행동을 하지? 집을 여기저기 짓죠. 쉼터를 짓는 성향 및 능력과 결합한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만드는 거죠. 집에 있으면 편안하네. 이 기분이 있으니까 이걸 느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지 집을 짓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었어?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느끼는 편안한 감정은 결국에 뭐다? 진화적인 작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죠. 진화의 일부였어.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하면은 밑에 도식하는 건 간단했어. 당연히 뭐랑 뭐를 연관 짓는 거다. 집은 편안하다 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요 얘기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이 집은 편안하다 라는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여기저기 집을 지어 행동으로 이어질 거고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자, 13번도 간단했어요. 이거 우리 이제 그 어휘 문제였는데 쉬어가지고 그냥 넘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자, 항목 첫 번째, 위쪽에서는 뭐가 등장을 했지? 어떤 상황이었어요? 세 명 이하가 있는 그룹에 대한 얘기였죠. 그치? 3인 이하가 있는 그 그룹이야. 소규모였어. 자, 이랬을 때는 누가? 주인이 우세해요. 즉, 이걸 뭐라고 얘기했지? 홈코트 이점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어떤 사업 얘기를 할 거면은 너 우리 회사 와가지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 자, 그 다음에 항목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상황이겠지. 앞에서는 소규모였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무슨 얘기 하겠어? 인원이 많아졌을 때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명 이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그 밑줄 문제 했을 때 쉬운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야. 밑줄이 어디 쳐져 있었냐면은 어디 쳐져 있었지?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Large가 아니라 Small Group이었을 거예요. Maybe 여기였나? Small로였나? 뭐 암튼 여기였던 것 같아. 여기에 스몰러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 만약에 그룹이 더 커지면 이제 그 이점이 없어져. 즉 인원이 더 많아지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넘어갔던 거지. 그래서 당연히 large가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고, 요거에 대한 힌트는 뒤에서 public place 공공장소에서 라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공공장소라면 3인 이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걸 통해서 집단이 더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정답을 찾아왔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자, 4명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떻다 그랬어? 무슨 그게 나타나요? 그렇지, 사회적 태만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사회적 태만이 뭐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을 남한테 전가시키는 거지. 아, 아픈 사람이 있어. 저기 가가지고 저 사람 이거 제세동기 해줘야 돼. 심장 박동 이거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혹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내 책임을 전가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죠. 자, 그래서 포커스 뷰를 보시면요, 당연히 요 네모 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뭐예요? 그룹 크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룹 크기에 따른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집단 크기에 따른 차이점이요. 자,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점은 어떤 지점이었어? 3명 이하가 있을 때. 그래서 이때는 홈코트 이점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룹의 크기가 마이너스, 부정적인 역할을 해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4명 이상인 경우요. 이럴 때는 사회적 태만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로 넘어갔었던 거지. 저 집단의 크기가 어떤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됐고 뒤에 건 다 써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보니까 다 잘 해오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독해 문제 해온 거 숙제 확인하고 정답까지만 부르고 쉬는 시간 가질게.